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로 복무를 하면서 지금 이제 춤과의 끈을 그래도 꾸준히 놓고 있지 않고 춤을 추고 있는 37세 정익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스. 아, 힘드세요. 아, 물 좀 드세요.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피드백을 예. 먼저 일단은 드리면은 첫 번째로 무릎 바운스가 네. 별로 없어요. 무릎을 좀 더 잘 사용하면 좋겠다와 그 다음에 팝을 주는 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어, 하나 더 있었는데 뭐지? 구색 까먹었어. 제가 이래요. 하면 하다 보면 네, 생각이 맞습니다. 날 거예요. 맞습니다. 무릎 바운스가 없는데 이제 네. 무릎을 항상 세워서 있지 않고 올라올 때도 네. 무릎이 다운인데 이렇게까지 피지 않아요. 그럼 무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무릎을 쓰실 때도 다운한 다음에 올라올 때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서 있다라는 위치 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위아래로 업다운을 해주시면 돼요. 다운업 다운업 하나 둘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네. 내려갈 때가 더 빠르고 올라올 때가 느리거든요. 지금 무릎이 하나, 둘, 박자는 맞아요. 근데 네. 그렇게 아니고 하나, 둘, 똑같은 속도 균일하게. 네. 똑같은 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이제 손도 써요, 손. 그 다음에 팝을 주는 걸 한번 조금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체스트에 팝을 주기 전에 저희가 손목에 팝을 주는 걸로 감을 익혀볼게요. 팔꿈치하고 팔목 일자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 공간을 칠 수 있도록 아래로 쳐주셔야 돼요. 붕, 붕. 네, 오토바이 치는 것처럼 네. 하나, 하나, 하나. 어, 근데 지금 보면 팔꿈치랑 여기가 네. 위치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왜냐면 이렇게 똑같으면 칠 힘이 안 나요. 원래 네. 이렇게 지금 쳐줘야 되거든요, 아, 이제. 아, 네. 쳐야 되는데, 팔꿈치랑 팔목이랑 같은 위치 있으면 치기가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살짝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칠 수 있게. 네. 이게 지금 손목팝으로 예시를 한 건데, 이런 느낌이 목이나 체스트, 뭐, 여기 견갑, 무릎 다 똑같이 저는 거진 이런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짧게. 짧게 친다. 그래서 이렇게 각기라고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각기. 힘을 주고 주고 아가 아니라 주자마자 빠져야 돼요. 꺾더니 팍! 튀기는 게 아니라 팡! 터지잖아요. 근데 아 이건 줬다가 빼는 거고 주자마자. 짧게 친다가 이게 기본이고 그래서 체스트 팝을 할 때 이렇게 체스트가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가슴이 나갈 때는 턱이 들어가져 있어요. 왜냐면 빼면 체스트가 안 나오잖아요. 체스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체스트가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골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뒤로 빠지죠. 반대로. 그래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체스트가. 그래서 이렇게 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면 체스트 못 나오니까 반대로 서로 밀어주고 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당겨줘야 이렇게 당겨줘야 체스트가 나와. 이 상태를 아까 우리 잽을 친 것처럼 짧게 쳐주는 거예요. 예. 이 상태로 네, 이렇게 셋, 넷, 빵 셋, 넷, 빵. 근데 이거를 무릎을 피우고 있으면 안 되고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셋, 넷, 짧게 이렇게 쳐주는 거죠. 네. 많이 하면 아파요. 네. 이거. 네. 그래서 짧게 두 번만 해볼게요. 셋, 넷, 팝 셋, 넷, 팝.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예. 주의할 점은 팝이 아니라 네, 팝 하고 다시 원래 상태의 원래 몸으로 힘이 빠진 걸로 릴렉스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충돌 증후군이라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게 포인트였다라는 점. 너무 아프시죠? 저 작년에 그것 때문에 반년을 그냥 날렸거든요. 파동을 보면 여기 시작 파동이 있거든요. 네. 이 착 시작 파동도 사실은 착 하나가 아니라 으아! 으아! 근데 지금 우리가 팝을 맞추는 구간은 이 앞이 아니에요. 이건 앞에다 때리거든요. 근데 끝자락에 맞춰주면
기다렸다 맞춰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늦게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레이드백이라고도 하는데 그쪽에. 네. 왜냐하면 빨리 치는 것보다 비트를 듣고 치는 연습을 해서 그 완전 느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건 NL 맞추잖아요. 네. 끝나는 자락에 맞추는데 늦지 않게 오프비트 나지 않게 이게 근데 진짜 쉽지 않아요. 많이 연습을 노래를 들으면서 꼭 팝이 아니더라도 이 치는 거 이걸로 이 끝자락에 맞추는 연습을 하잖아요. 네. 춤을 출 때 박자가 빨라지거나 하지 않고 그 사이 안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춤이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 나니까 이 부분이 사실 영업 비밀 중에 하나. 좋은 거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박자를 앞에 이렇게 쿵, 짝, 자기가 생각하는 쿵, 짝에 치는 게 아니라 쿵, 짝, 쿵. 쿵, 짝, 이렇게. 그래서 쿵, 자기가 시작하는 짝 시작점이 아닌 그 끝까지 채운 다음에 짝 때리면, 이런 거 있죠. 뭐, 쿵, 짝, 이런 부분도. 그래서 앞부분에 때리는 것보다 쿵, 여기에 더 힘을 줄고 짝, 딱 때리면 임팩트가 더 커져요. 네. 이게 아까 없었던 것 중에 하나. 이거 얘기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팝이랑 그런 치는 부분에 비트가 살짝 빠르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채우면 춤이 더 채워져 보인다. 근데 그 채우는 걸 이렇게 멈췄다가 아가 아니라 그 과정을 담아서 쫙 때렸을 때 그 쾌감 맞아. 보는 사람의 그 아! 그 타격력 어마어마시합니다. 잉잉 말고 그냥 또잉 밑을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 그거를 체스트랑 같이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면은 저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틀리는 거를 좀 창피해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알 거야? 난 틀려도 일단 배운다. 약간 이런 마인드. 아니, 안 틀리려고 하는 거에만 딱 집중을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춤을 춘다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안 틀렸다는 거에 안도하면서 딱 끝나는. 그때의 쾌감은 엄청 중요한데 뭔가 안 틀리려고 꼼수를 계속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꼼수를 부리면서 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 근데 그게 이제 실력이 계속 돌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못 배우는 편이라서 사실 할 말은 없긴 한데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오늘 진짜 너무 잘 제가 전달하는 그대로 따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짜는 안무가 제가 엄청 안무 자체가 구기다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내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그냥 나쁘지 않게 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제가 추는 춤을 제가 봐도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만든 안무를 좀 더 잘 추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되게 답답해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코칭을 해주시는 포인트들을 보면서 사실 힌트는 되게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오늘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너무 많은 걸 얻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투자를 이따가 주셔도 괜찮아요.